나쁜 기억 지우개는 어떤 드라마다 이렇게 좀 소개 자세히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살면서 상처를 주고 받고 그게 트라우마가 되고 컴플렉스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는데요. 나쁜 기억 지우개라는 수술이 있어서 그 순간만 지워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이 드라마가 시작됐습니다. 나쁜 기억 지우개가 실제로 있다면 지우실 건지? 나쁜 기억 지우개가 실제로 있다면 저는 사용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좋든 나쁘든 이제 일단 과거조차 저의 소중한 기억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너무 약간 트라우마에 남는 과거 같은 경우는 그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기억으로 묻어가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어서 어떤 흑역사가 있어도 지우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 흑역사조차도 사실 시간이 지나면 또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그 당장의 가장 가까운 과거들만 멘탈적으로 케어를 하고 또 반성할 건 반성하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게 뭔가 인간적이지 않나 네, 생각이 듭니다. 상처라든지 창피한 일이라든지 힘들었던 일들이 어찌됐든 미래의 나에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우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경험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나 그런 안 좋은 기억들이 나중에 좋은 사람이 되는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만약에 지울 수 있다면 군대에 있을 때 기억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왜요?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슬픈 기억이나 힘든 기억이 있으면은 주저하지 않고 저는 지우는데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 기억들이 저를 잠식하는 기분을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감독님께서는 이제 각 배우들의 어떤 특징, 어떤 가능성을 보시고 주연진으로 캐스팅하셨는지 배우분마다 좀 짧게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역들마다 아픔과 상처가 있거든요. 재중씨나 뭐 저희 주인공들 전부 다 그런 상처 하나쯤은 있을 나이고 그리고 눈빛부터 예, 사연이 좀 있어 보이고 예, 그래서 캐스팅을 했고요. 뭐 그때 이종원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인이었는데 얼굴 보니까는 예사롭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양혜 씨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이라고 뭐 MBTI가 아이라고 했는데 그걸 오늘 처음 알았고요. 처음 볼 때부터 얘가 이 친구가 너무 적극적이고 이래서 만날 때마다 즐거웠던 기억이 있고요. 그 혹시나 아세현 씨는 항상 현장에서 제일 많이 마주쳤는데 저희가 힘들 때마다 항상 밝은 에너지로 힘을 줘서 스태프들이나 저희들이 항상 고마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꼭 봐줬으면 하는 부분 아니면 이 부분 꼭 좋다 어떤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무엇인지 우리 윤지훈 감독님부터 차례대로 한 분씩 다 이야기 들어볼게요. 3회에 이제 양혜지 배우가 첫 등장을 하는데 3회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가장 재미있게 찍었었고 이제 캐릭터가 변화하는 과정도 많이 담기고 소개들도 되는 회차라 3회는 꼭 봐주셨으면 3회. 합니다. 네. 네, 윤지훈 감독님 3회 말씀하셨고요. 저는 상황이 재밌었던 게 저희가 지방 촬영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지방에서 이제 제가 엎어치기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좀 잘 나왔었던 것 같기도 하면서 좀 찍을 때 재밌었어가지고 그 장면이 기억에 많이 인상에 남는 것 같습니다. 진짜 엎어치기를 하셨나요? 네, 이렇게 엎어치기를 직접 힘으로. 보시면 아실 겁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드라마에 굉장히 많은 이제 장르가 녹아들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드라마에 꽂힌 테니스가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이제 모두가 이렇게 땀 흘리면서 이렇게 테니스를 열심히 치는 혹은 이신이라는 이 친구가 열심히 테니스 경기를 하는 그런 장면도 있고 굉장히 경쾌하고 아주 스피드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다른 장르들도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겠지만 또 이 친구의 테니스하는 장면들 아주 유익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재미없는 대답일 수도 있겠지만 꼭 보셨으면 하는 장면이 아무래도 마지막 화의 마지막 장면이 아닐까 해요. 끝까지 다 네, 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꼭 보셔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저희 네 캐릭터가 어떻게 풀리고 어떤 엔딩을 맞이하게 되는지 꼭꼭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희지 씨랑 이종원 씨가 하는 그 키스 씬을 어머나, 키스하는 키스씬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이군이 울고 있는 장면이고요. 네네. 왜 울고 있는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세현 씨랑 제가 키스를 하고 있는 모습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감독님의 이제 메이킹 필름을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메이킹도 굉장히 재밌으니까요. 네, 케미가 실제로 굉장히 좋아서 네,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방송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남자 15년간 그토록 잊고 싶었던 고통을 드디어 지원했다. 잃어버린 기억 되찾을 수 있을까요? 기억 못해도 돼요. 내가 기억하니까. 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해줄게요. 셋하면 눈 뜨는 거예요? 지켜주고 싶게 엄청 예쁘게 생겼네. 잘생겼네. 내 매력의 1%도 안 보여줬는데. 하루 종일 나 왜 이러지? 확인해야겠어. 내 심장에게